하나, 둘, 짠! 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아이 구주 제품 요 두 제품하고 R4i 제품의 CPU 쿨러 제품까지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M큐브 i9주라는 제품이에요. 일단 요거 뜯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짜자잔! 오야! 하얀색 깔끔합니다. 일단 화이트 합격. 제가 왜 가까이 살펴보지도 않고 합격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무엇이 합격이냐면 도색이 합격이란 소리입니다. 오, 아래도 그냥 뻥뻥 뚫려 있어. 여기도 뚫려 있고요, 여기도 뚫려 있고요, 여기도 뚫려 있고요, 여기도 뚫려 있고요, 여기만 빼고 다 뚫려 있어요. 무광 느낌으로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색깔도 푸른빛이 감돌지 않은, 그렇다고 스노우 화이트도 아니에요. 살짝 푸른빛이 감도는데 되게 낮은 급의 푸른빛이라서 화이트한 느낌이 훨씬 더 돋보이는 형태. 사이즈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작아? 블랙입니다. 블랙은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고 대신에 블랙 도색은 막 이렇게 만져봤을 때 얘는 좀 더 거칠거칠해요. 얘는 진짜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손에 걸리는 거 없이 매끈하고 얘는 가칠가칠하고 대신에 무광으로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 제품이 아직 DB가 예정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 DB가 완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제가 설명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DB를 기반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CPU 공랭 쿨러의 높이 아니면 라디에이터, 그러니까 수냉 쿨러 장착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장착이 가능하다면은 얼마까지 가능한 건지, 그래픽카드의 길이는, 두께는, 그런 것까지 다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요 케이스를 OEM에 온 게 아니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자,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쿨러마스터의 마스터박스 NR200P라는 제품하고 굉장히 흡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쿨러마스터는 가격이 얼마요? 바로 12만원입니다.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68,000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미니 케이스들 여러분들 다들 가지고 싶으시죠? 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공간 크게 차지 안 하면서도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니까. 단 문제가 있다면은 미니 케이스를 가실 때는 메인보드도 ITX, MITX 조그만 걸로 가야 되고요. 또 거기다가 파워까지도 자그만한 녀석들을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우후죽순 많습니다. 거기다가 케이스는 비싸죠.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구조 68,000원 요 M큐브라는 제품은요, 색상은 두 가지로 나왔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달라졌냐, 메인보드 MATX, 그러니까 정사각형 나오는 아주 많은 제품들 있죠. 우후죽순 많은 제품들 MATX 제품 그냥 호환됩니다. 파워요? 그냥 기본 형태의 파워도 호환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요 미니 케이스 간다고 해서 막 메인보드도 작은 거 사야 되고 파워도 조그만 거 사야 되고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꽂으시면 끝이에요. 미니 케이스를 한번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아이구즈는 책장이 들어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드하고 SSD 장착되는 것은 하드는 총 3개 또는 SSD 3개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폼팩터 MATX 가능합니다. 공랭 쿨러 쓰실 분들은 여기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니 케이스다 보니까 폭이 좁을 수밖에 없죠. 155까지 가능합니다. 공랭 쿨러 155, 그러니까 기준에 나와 있는 158, 160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155라는 거 꼭 체크하시고 CPU 공랭 쿨러 가실 분들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미니 케이스 가실 거면요, 무조건 수냉 쿨러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쿨러가 여러 개가 안 달리니까 그나마 쿨링 효과가 있는 높은 수냉 쿨러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픽카드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335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케이스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PCI 슬롯이 4개가 나와 있고요. 옆에는 2개가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라이저 키트를 사용해서 세워도 되고 눕혀도 되고 그거는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걸 세운다라고 하시면은 그래픽카드에서 나오는 온기는요, 이쪽으로 바람을 뺄 거예요.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꽂히면은 공기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빼게끔 자리가 마련이 돼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은 라이저 키트를 사용해서 옆으로 세웠을 때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안에서 공기가 안 돌고요. 그냥 밖으로 빼버려요. 여기로 그래픽카드에 나온 열기를 그냥 일로 빼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 케이스는 라이저 키트를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은 올라갈 거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라이저 키트 쓰실 분들은 PCI 슬롯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께 부분 조심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쓰실 분들은 두께 길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지간하면 다 호환돼요. 화이트 제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뜯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거의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지금 나사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는 거 나사 구멍이 있죠? 원래 요 부분에 다 나사를 채워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고요? 요렇게 잡고 이렇게 뜯으면은 뜯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립이 완료가 되면은 나사를 조여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윗면을 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면을 빼고 말씀드려야겠다. 지금 보시면은 옆면에 요렇게 브라켓이 있어요. 요 브라켓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DB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지금 들어온 거라. 아니 뭐 DB를 주고 뭐 리뷰를 시키시든지 하셔야지. 이건 뭐 그냥 생으로 하다고 하니까 이거 나중에 실수되게 되면 영상 어떻게 수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보면서 갈게요. 자, 줄자.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검은 부분, 요 검은 부분이 뭐냐면은 메인보드가 꽂히는 자리예요. 메인보드 끝자락이란 소리예요. 근데 상단에 요 부분 쿨러가 꽂히는 자리인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가깝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요, 상단에 수냉 쿨러 장착을 하면은 메인보드에 간섭이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좀 더 당겨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메인보드 같은 경우 위쪽에도 방열판 있는 애들 제품 있잖아요. 그런 거 받고 상단에 넣으면은 이거 간섭 생겨요.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쿨러를 달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겠네요. 여기다가 수냉 쿨러 꽂고 그래픽카드 일로 들어가고 메인보드 여기 들어가고 수냉쿨러 들어가고 여기 이쪽 자리가 수냉쿨러예요. 옆으로 수냉쿨러 놓고요. 여기에 파워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시고요. 수냉쿨러 샌드위치는 힘들어요. 그냥 기본 형태 있죠. 라디에이터 쿨러 하나씩 달린 형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에도 여기도 쿨러 하나씩 달 수 있어요. 얘 사이즈 길이를 한번 볼게요. 24 나오는 거 보면은 120mm 펜으로 위에 상단에 두 개를 넣을 수 있고요. 지금 여기를 또 봅시다. 25. 여기도 마찬가지로 2열 라디에이터네요. 얘 240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면을 한번 뜯어봅시다. 전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면에 쿨러를 넣으면 좋기는 한데 요쪽 파워 부분하고 공간이 2cm? 2.5cm 정도밖에 안 돼요. 결론은 뭔 말이냐면은 전면에는 쿨러가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뒷면에 쿨러 없고요, 전면에 쿨러 없고요, 상단하고 수냉 쿨러 옆면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총 네 개의 쿨러만 장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파워 같은 경우도 이제 작은 파워, 큰 파워 상관없이 다 된다라고 저도 전달을 받았고,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도 뜯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뜯어볼게요. 뜯어지네요. 그냥 따라락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짠, 아래쪽에도 요 브라켓이 있습니다. 수냉 쿨러를 돌려서 아래쪽으로도 넣을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단에 올라와 있는 브라켓하고 동일하게 아래쪽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 쪽도 쿨러가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총 6개의 쿨러를 넣을 수 있는, 최대값으로 넣을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설명서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라도 틀어지면은 상처가 나거나 조립이 되게 어중간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요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조립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은 요 제품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아봤네요. 와우, 제품 진짜 깔끔하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이제 RSI, 그러니까 아이구즈 쪽에서 요청을 같이 주셨어요. RSI M
120SE라는 제품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 CPU 쿨러에 M120이라고 하는 모델명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새로 나왔냐? 왜 이걸 또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싼 제품이에요. 그냥 대놓고 싼 제품이에요. 짠! 널찍하죠? 히트파이프 쪽도 널찍하고요. 히트파이프의 개수는 4개고요. 아주 깔끔하게 120mm 팬을 채택하고 있는 CPU 쿨러. 요거 가격이 19,900원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부분 굉장히 메리트 있는 놈이고, 기본적으로 하는 놈이기 때문에 공랭 쿨러가 너무 비싸서 사기 싫으신 분들은 요것만 가셔도 충분히 쿨링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hut up and take my money. 지금 요 제품, 이 M120SE라는 제품이 싫고 조금 더 고급으로 갈래, 아니면 조금 더 RGB 느낌 예쁜 걸로 갈래 하시는 분들은요, 120 기본인데 120이라는 제품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가격은 27,000원대라서 한 7,8,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CPU 쿨러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M120D라고 하는 쿨러가 두 개가 달려있는 CPU 쿨러가 있습니다. M120D라는 제품은요, 가격이 37,000원이라서 요거에 비하면 거의 두 배 가격, 요거 두 개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는 CPU 쿨러에 돈 쓰기 아까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릴 만한 저렴한 CPU 쿨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오늘 케이스, 화이트, 블랙 요 두 제품하고, 근데 굉장히 예뻐요. 진짜 이거 케이스 가리해도 나쁘지 않겠다. 진짜 괜찮아요. 호환도 굉장히 좋고 깔끔하고 느낌도 좋은 케이스, M큐브 i9주 제품, 화이트 블랙 제품, 그리고 RSI의 저렴한 CPU 쿨러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혹시라도 조립컴퓨터 관련 견적문의나 구매 문의가 있으시다면요, www.조금컴.c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용도와 예산에 맞게 견적부터 구매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이었어요. 뿅! 이 케이스가 진짜로 잘 나왔어요. 가격 좋아요. 퀄도 좋아. 이거 진짜 추천해줄만 해요.